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프리티 시청자님들, 어제 오늘 비가 상당히 많이 오네요. 아직까지도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 아이들 비도 마치고 또 너무 많이 맞으면 물병 올까 봐서 이렇게 뚜껑도 덮어놓고 하면서 아이들을 비보약을 많이 맞췄어요. 비보약 먹고 나니까 엄청 싱싱해졌네요. 그동안에 저희 거 많이 못 보셨죠? 근데 그동안에 얼굴도 많이 이뻐지고 색감도 아주 많이 이뻐졌답니다. 네. 그래서 베란다 거리대 달기 아이들 하나하나하나 예쁜 아이들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못 보셨죠? 네. 많이 얼굴이 이뻐졌어요. 통통해졌죠? 그리고 페리도트. 밑에 네, 자구도 많이 3개가 나오더니 이제 4개가 생겼네요. 페리도트 색감도 아주 예뻐졌죠? 네. 화장 입을까봐 좀 뚜껑을 좀 덮어놨더니 아주 많이 빨갛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자리에 아주 빨간 입술 모양을 하고 있네요. 네, 페리도트 연봉도 많이 컸습니다. 색감도 많이 이뻐지고요. 네, 원종 강낭금. 네, 제가 이것도 게을러서 좀 요거 적심해서 삽목도 해야 되는데 아주 많이 커지기만 했습니다. 자구도 옆에 많이 달아주고요. 풍성해졌어요. 원종 강낭금도. 요거는 캐라리언. 캐라리언은 요 밑에 놨다가 위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뭐 물은 많이 안 들었지만 그래도 물이 많이 아주 뾰족뾰족 예쁘게 잘 크고 있네요. 캐라리언. 요거는 소인제크 금도 아주 많이 컸습니다. 아주 많이 이뻐졌어요. 모양이. 겨울에 파랗었는데 지금 물도 많이 먹고 통통해지고 네, 색감도 아주 이뻐졌습니다. 그리 탑니다. 그리 타요. 이쁘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도 이렇게 좀 치마를 많이 입었었는데 위로 고개를 많이 쳐들고 있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은근히 색감이 예뻐요. 요거는 론 에반스 철아. 론 에반스 철아도 아주 짱짱하게 예쁘게 잘 커가고 있습니다. 루비. 루비는 제가 진짜 이게 많이 분양을 많이 했어요. 여러 사람한테 2만 원 주고 사가지고 한뭐 10분 이상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몇개 남아있나요? 한 10개 정도 남아있나요? 9개? 8개 정도 남아있는데, 야, 안에서 자구가 자꾸 탈피를 하고 있어요. 탈피. 분지가 아니고 탈피. 탈피를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고 있고, 이거 두 번. 특이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수연. 수연도 아주 예뻐지고 있네요. 네, 요거는 몰개인. 네, 몰개인이고요. 몰개인도 색감이 아주 예뻐졌죠. 창 몰개인. 네, 오렌지 에보니. 요것도 제가 적심해서 요 아이들 좀 따로따로 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 요즘에 진짜 게을러졌어요, 많이. 요거는 홍상 비스트도 아주 손톱끝이 아주 예뻐졌네요. 아주 도도해졌습니다. 손톱끝이. 요거는 창 SP. 요거는 석연화. 석연화 요거는 요거는 흑장미. 흑장미도 예쁘죠?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가장자리에. 이제 흑색으로. 블랙 로즈, 샤넬 로즈, 창. 저쪽에 가면 창들이 제가 좀 요즘에 많이 데려온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이 거리대, 베란다 거리대로 한번 비 모양 먹는 모습. 지금 비가 아주 조금씩 살살 잘 내리고 있네요. 비보약은 먹을 만큼 먹어갖고 뚜껑은 닫아 놓겠습니다.
네, 제2 거리대로 왔습니다. 제2 거리대도 비를 아주 많이 비보약을 먹어가지고 지금 제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예요. 생장점에 비가 고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털어주시는 게 좋고요. 예, 꽃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오이, 예, 릴리패드 아주 예쁘게 예쁘게 잘 물들어가고 잘 크고 있네요. 이거 마리아예요. 정 마리아. 마리아, 창 마리아고요. 요거는 립스틱. 제가 얼마 전에 농장에 갔다가 데려온 창이에요. 립스틱. 요거는 보톡스 미인. 네. 아주 보톡스 미인이 물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통하게 아주 미인답게 예쁘게 특이한 미인이에요. 보톡스. 아, 이게 뭐가 볼테란가? 볼테란가 먹는데 이게 이름을 잊어버렸다.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마디바가 너무 커서 이거는 좀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고요. 이거 라울 금도 분갈이 해줘야 되겠네요. 네, 이것도 분갈이 해줄 때가 됐어요. 그리고 꽃피 봉랑금인데 제가 좀 여기서 풀분해서 키워가지고 하려고 지금 아직 분갈이 안 했는데 밑에서 자구도 많이 나오고 아주 잘 크고 있고, 네, 이거는 원솔로금, 철학. 센세이션. 요거는 골드, 매직골드 잼. 요거는 매직골드 잼. 요거는 네, 요거는 샐러드볼 철하죠. 그거네요. 로라. 요거는 이제 그거 8000대 철하 적심한 거고, 요게 블루엘프. 블루엘프가 아주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조금만 화분해서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블루엘프. 이거는 이름 잊어버렸어. 이거 마왕. 이거 라지아가고요. 마왕에서 이거 레몬로즈. 이게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레몬로즈 비보약을 아주 잘 먹어가지고 짱짱해요. 레몬로즈 색감도 아주 예쁘게 레몬로즈 색으로 레몬색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고요. 예뻐요. 이거는 펜지. 펜지도 조금 더 물이 들어야 되겠네요. 펜지도 아주 짱짱이 잘 자라갖고 요 생장점에 물은 털어줘야 합니다. 반드시. 네, 요거는 이제 봄에 사왔던 꽃들인데 이름은 여기다 잎만 남았네. 이파리만. 이거는 스투키. 요거 뭐지? 요거하고 요거는 염자. 두 개는 이제 좀 옥상 위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물이 너무 안 들어요. 요거랑 요거 옥상 위로 올려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이거 수국이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올라오고 있고 꽃대. 네, 여기도 꽃대가 올라오고 여름이면 활짝 피겠네요. 네, 꽃대 올라오고 있고 저 옆에 제라늄도 이제 저쪽에 저기 하얀 꽃도 피었고 저 바깥쪽으로 빨간 꽃도 피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 비보약 먹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또 옥상에 비보약 먹고 상큼한 아이들 한번 또 하나하나 어떻게 모습이 변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네, 늘 건강하시고 네, 편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